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참, 그냥 무조건 24시간, 아니 25시간, 1시간 더 만들어서 25시간 기도하십시오. 일본 국민들은 55시간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기도뿐이 살 길입니다. 그거 말고는 일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그, 쿠시로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규모는 1.8으로 작고 곶과 사이 얕을지 않지만 얕은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그 내륙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 홋카이도에서 이렇게 계속 지진이 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이 아오모리에서 지진이 났죠. 제가 오늘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 아오모리 여기서 지진이 나고, 아오모리 그 해안가에서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또 쿠시로에서 이렇게 내륙에서 지진이 나면은, 제가 그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그 아오모리 한 번, 저 쿠시로 두 번, 이게 때 홋카이도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이 아오모리를 포함한 이 홋카이도가 위험하다. 이 홋카이도 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오모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아오모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키타예요. 그럼 여기 아키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키타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 저명한 지진학자분들이 경고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아키타 만약에 서해안 서부 쪽에서 지나갈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동해안을 칠 수가 있다. 과거에 이 아키타도 그랬고 홋카이도에 지나가지고 동해안 강원도 쪽에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이 쿠시로의 지진 오늘 두 번입니다. 그 그러니까 쿠시로와 지금 쿠시로와 이 아오모리의 지진은 굉장히 지금 불길한, 대한민국한테도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이게 또그 위치가 네모로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기 여기가 도마리 원전이네. 도마리 원전. 이 도마리 원전이 폭발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 가깝지 않습니까? 도마리 원전하고. 여기 지금 30년간 삼중수소 배출 축소 보고한 거기요.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 로카시오무라가 또이그이 여기 아오모리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무쪼에서 지진 났을 때도 그 아오모리 쪽에 거기도 지금 다 로카시오무라 핵 제철 시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지금 계속해가지고 그 24시간 이내에 지금 홋카이도의 쿠시로와 아오모리에서의 그 연속된 지진, 이렇게 항상 24시간 내에 이렇게 지진은 또 다른 어떠한 폭발적인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 내에 같이 연속해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몇 시간 차이를 가지고 지진이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지금 구마모토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진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6차까지 났는데요. 좀 이거 정말 일본 분들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작년 4월 달과 올 4월 달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도 규모 5 이상의 지진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한달 동안 총 1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난세이 제도 큐슈 남단부터 대만 동부까지의 이 난세이 제도에서 지진이 3번 났고, 그다음에 요쪽 우리 항상 얘기하는 요쪽입니다. 마리아나, 북마리아나,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본인, 이즈, 화산섬, 요 라인에서 세번 났고요. 2021년 4월하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쪽이죠. 저기가 이와떼지 않습니까? 이와떼에서 지진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쿠시로로 보이는데요. 거의 비슷하네요. 이와떼. 그 다음에 여기는 미야기현 정도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나가노 정도로 보이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 나가노 여기 주부 지방이죠. 주부 지방에서
주부 지방에서 지진이 그 이제까지 주부 지방에서는 사실 없었죠. 제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주부 지방에 나가는 쪽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좀 약간의 좀 다른 점은 있는가? 잠시만요. 여기는 아 맞죠. 여기는 나가노입니다. 강진이 5.2죠. 시오지리죠. 이 주부 지방이긴 하지만 여기 시오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그 여기 시오 이 나가노이긴 한데 주부 지방이긴 하지만 이아 여기가 지금 그 아이치라든지 시조가 야마나시하고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그냥 주부 지방으로 따로 이렇게 빼서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역시도 이그 지금 이즈 오오시마에 우리가 지금 17번 오늘 지진 나가지고 좀 굉장히 좀큰 긴장 상태에 있는데 이 이즈 오오시마의 지진이 지금 도쿄를 친다는 얘기를 수많은 지금 일본 지진학자분들 뭐전 세계장에서 지진학자분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란 다뭐 거기서 거기 대동소이합니다. 이 주부이긴 하지만 이 근처 여기 지금 보면은 시즈오카라든지 야마나시 뭐 여기 어디죠? 아이치라든지 그다음에 아 여기 지금 나가노도 있죠? 이쪽에 나가노가 이쪽에 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라인을 봤을 때 지금 주부를 하더라 주부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올 2021년 4월과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돼. 여기 지금 우리가 나가노와 지금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에는 이 나가노 시오지리의 지진 역시 그올 4월과 그냥 다를 바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그 떨어져 있는 뭐 중국처럼 뭐 저기 쓰촨성인데 뭐 산동성 이런 큰 차이가 아니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거기 거의 뭐 글쎄 이제 그 거의 올 2021년 4월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데요. 보면은 여기 오우나토죠. 여기는 그 이와떼현입니다. 이와떼현 오우나토. 도호쿠 지방으로 해서 지금하고도 굉장히 좀 비슷하죠. 지금 약간 좀, 우린 지금 미야기현을 예상하고 계지 않습니까? 미야기현. 그러니까 미야기현은 이 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는 지금 미야기현을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지금 미야기현을 걱정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요 오후나 또 이와떼현 같은 경우는 이그 미야기현은 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미야기현이 그 다음에 요 밑에가 후쿠시마고 이렇게 있죠. 써 있죠. 후쿠시마 이렇게 된 거니까 후쿠시마 미야기현 이와떼인데 지금 우리는 여기 미야기현 지진을 지금 뭐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여기 오나토도 그러니까 이와떼현 역시 그러니까 도호쿠 지방 전체가 기타 도호쿠 다 지금 위험하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오늘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오늘 방송했죠. 오늘 방송하고 지금 보시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오모리와 쿠시로 홋카이도의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작년 4월에도 역시 보시면은 아오모리와 가깝죠. 하츠노이지 않습니까? 아오모리입니다. 아오모리 하츠노이. 여기 아오모리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아오모리가 어디쯤 있냐면은 아오모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츠노이. 그러니까 저기 그 하츠노이에서 동북동쪽 117km 해상에서 발생한 겁니다. 우리 항상 했었죠. 여기 무츠, 뭐 하츠노이 다 항상 했던 여기 다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항상 나던데. 기억나시죠? 여기 로카쇼모라 말씀드리면서 무쯤 하츠노에 항상 똑같다고 봐야 되네. 여기 보시면 무쯤 그러니까 똑같으면 여기 무쯤이지 않습니까? 5.2. 그러니까 그 아오모리 하면은 무쯤 아니면 하츠노에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쿠시로. 오늘도 쿠시로에서 지진이 났죠. 근데 그 지금 2020년에도 쿠시로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따라서 거의 작년 2020년 4월과 올 2021년 4월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2021년 4월은
뭐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한번 매일까지 드리니까 굳이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2020년 4월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그올 4월과 비교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020년 4월과 2021년 4월은 거의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2020년 4월을 보면서 알아야 될건 뭐냐면은 이와 때현에서 지진이 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이와 때현이 얼마였죠? 하치노에가 어머리, 우츠구, 오우나토. 잠시만요. 여기는 그렇죠. 이와 때현 오우나토. 이와 때현 오우나토. 그래서 지금 이 이와 때현 오우나토를 우리가 봤을 때그 물론 똑같이 지금 뭐 5월 달에 이제 뭐 이와 때현 오우나토에서도 지진이 난다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년 4월로 봤을 때는 이제 올 2021년 5월은 이건 분명히 항상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와 때현의 그 오우나토 여기죠. 이와 때현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미야기입니다. 미야기현 우리가 항상 지금 준비하기 미야기 다음 후쿠시마 이세 군데에서 5월달에 지진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미야기현으로 보고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미야기현으로 봤는데. 보면은 또 이와떼현 뭐 아오모리 저기 어디죠? 오우나토 같은 데서 날수 있는 거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